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역시 한미 글로벌입니다. 한미 글로벌 역시 뭐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주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 또 올라가면서 다시 이제 상승 추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네.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 한미 글로벌 말씀을 네네. 이제 드렸고요. 오늘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역사상 신고가를 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나라 벤처 장관께서 한 행사에서 11월 초에 사우디 투자청 장관이 방한을 할 것이다라고 확인을 해 줬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두가 다 알다시피 11월 3일이죠. 원희룡 장관이 우리나라 국내 대표 건설사들 대표단과 함께 사우디로 네. 날아갈 예정입니다. 아,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네옴시티 관련된 테마는 절대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빠르게 어떤 수주와 관련된 물밑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어떤 뭐 일정 매매 혹은 모멘텀 플레이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이들 섹터와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함부로 좀 올랐다라서 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다못해 일정 매매 혹은 소액으로라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매매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미 글로벌이 말씀해 주신 대로 역사적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저희가 또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게 추세를 보면 죽지 않고 계속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이렇게 이제 테마와 실적 동시에 이것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주가가 죽는 경우는 네.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현재 시총이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500억 수준에서 거래가 네.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이거 비싼가 싼가를 한번 우리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실적 영업이 270억, 내년 370억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한미 글로벌이 글로벌 CM, PM 기업 중에서 순위가 약 8위 정도 해당이 네. 됩니다. 그런데 다른 글로벌 피어 그룹들이 거래되는 멀티플이 약 27배에서 25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년 영업이 하다못해 보수적으로 300억으로 잡고 멀티플 20배만 주더라도 시가총액 6천억까지 목표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3,500억이기 때문에 6천억까지는 아무래도 룸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 목표가라는 것은 어떤 이상적인 펀더멘탈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네. 목표를 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주가가 싼지 비싼 정도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실적과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 한미 글로벌의 또 본업이 뭐냐면은 반도체 공장, 2차 전지 공장에 대한 어떤 PM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2차 전지 공장, 반도체 공장은 아무나 지을 수가 없고 아무나 그 건설 감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한미 글로벌이 앞으로 발주가 될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온과 같은 미국 내 공장을 지을 때 결국 한미 글로벌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네옴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릴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또 하나 2차 전지 반도체 투자 이 모든 것들 다 아울러 봤을 때 한미 글로벌은 충분히 더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